강강불 흥경용 부산략산계나무 장수교에 비로단 나진 법신 신제생권무가나 삼놈이 교회 부산령대 그 다음 상호원마이다. 무변색상과 원만 광명이 끝없이 그 비춰지는 그런 그 모습, 그리고 원만한 광명, 어디에도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광명이 주변 법계에서 법계 두루두루 꽉 차서 등루 차별이라 어디가 있어도 뭐 결손이 없고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그다음 설법은 여원 일체법 화사대 여포 대원이라. 우리는 이 큰 구름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에서 우기에 쫙 평원에서부터 구름이 그냥 몰려올 때 그 광경은 정말 가관인가 봐요. 내가 그전에 다라이라마 그 초청하는 문제로 인도 그 다람살라에 갔었는데 마침 7월달에 갔었어요. 아주 더울 때죠. 그리고 우기라. 그래서 그 뉴델리에 잠깐 이제 하룻밤 자고는 바로 다람살라로 이제 가서 겨우 살았지. 안 그러고 뉴델리에 그냥 며칠만 있었으면 녹았을 거예요. 그렇게 덥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는데 참 줄기차게 와요. 정말 줄기차요. 다람살라의 그 호텔에서 자는데 밤새도록 번개가 치는데 그 번개불로 책을 읽을 수 있었다니까, 밤새도록. 끊임없이, 진짜 이거. 내가 놀랐어요. 어째 번개불이 쉬지 않고 이렇게 치는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저기 이제, 또 어디로 이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길이 다 끊어져 버렸어. 길이 다 끊어지고, 비행기도 안 뜨고,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데는 또 그, 비 올 때 그때 눈이 왔다고 그런 것인데 그래 이제 우기에 거기에서 인도에서 소위 그 구름이 몰려올 때 비가 쏟아질 때 그 저 법화경에 보면 그 약초읍에 비가 쏟아지는 이야기가 아주 근사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구름이 몰려오고 비가 쏟아지는 거 이건 정말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쪽 사람들에게 그 우기에 한번 가보세요. 여원 일체법 바사다 여포대운이라 그랬습니다. 일체법은 일체법을 연설하는데 마치 큰 구름이 밀려와서 온 세상을 가득 덮어버린 것 같더라. 부처님 설법을 참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글도 이거요. 아주 환경이 참 대단히 아름다운 글입니다. 중생 교화에 있어서는 일일 모단에 신령 용수 일체 세계하며 낱낱 털을 끝에 일체 세계를 전부 수용한다 이거예요. 한 트럭마다 그 트럭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고 많은데 전부 낱낱이 일체 세계를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미 진중 함시방 일체 진중 여대시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은 모든 존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환히 보니까 그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상상해서 소설가들이 그리듯이 그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인 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장애가 없다. 아무 장애가 없어. 한 모단의 일체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거기에 비좁거나 무슨 뭐 서로 부딪히거나 하는 그런 장애가 없어. 각견 무량 신통 길에 가서 각각 하양은 신통의 힘을 표현하사 교화 조복 일체 중생하시니라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하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사사무에 환경의 제일 큰 화두가 이제 사사무에지 않습니까? 사사무에인데 사물과 사물이 걸림이 없다. 그대로 일일모단에 한나트럭 것에 일체 세계를 전부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비좁지도 않고 서로 걸거적거리지도 않고 뭐 부딪히지도 않고 그렇다 이 말이야. 이걸 깨달으면 그
안목에서 보면 모든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이미 여러분들 다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 속에 전부 내가 다 들어가 있고 그 전부가 뭐냐? 여러분들이 토해놓은 그 호흡으로 내가 지금 호흡하고 이 순간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내가 토해놓은 그 호흡으로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어요. 서로서로 옆에 사람 다 같습니다. 만약에 그 호흡을 들이마시지 않았으면 이 순간 우리는 이미 생명을 잃었어요. 너가 아니면 내가 이미 죽었어. 내가 아니면 너는 이미 죽었어. 그래서 연기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 이렇게 딱 들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딱 빼버리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은 두 사물을 들고 아니면 이렇게 딱 들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딱 빼버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난 처음에 그 말 듣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라 할 때 딱 이게 뭘 사물을 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도 사사무행입니다, 사실은. 이치로 볼 때. 내가 토해놓은 호흡 여러분들 마시고 지금 살아가 있잖아요. 만약에 안 마셨으면 지금 죽었어. 여러분들이 토해놓은 호흡을 내가 안 마셨으면 나는 죽었어. 서로서로가 다 그래. 사람과 사람만이 그런가? 아니야. 꽃이 토해놓은 거, 이 마루가 토해놓은 거, 책상에 토해놓은 거, 이 바람이, 이 우주가, 이 공간이, 저 흔들리는 나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동원해서 우리의 한순간의 삶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 이름 없는 나무 한 그루도 내가 토해놓은 호흡을 지가 마시고 저렇게 청청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니까, 깨달은 사람 눈에는 설명 안 해도 이게 싹 들어오니까 뭐라고? 이리를 못 안에 다 일체 세계를 수용한다. 그런데 아무 장애 없다. 아무 장애 없잖아요. 네 호흡 내가 마셨지만 무슨 장애 있습니까? 내 호흡 네가 마셨지만 무슨 장애 있습니까? 마셔야 살게 돼 있어. 나무가 토해놓은 거 내가 마셔야 내가 산다고. 내가 토해놓은 거 나무가 마셔야 나무가 살아.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존재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환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하면은 그건 또 편협한 이야기가 돼버려. 치우친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원만한 그런 그 내용이 못 된다고요. 그래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모호하지만은 이게 아주 제대로 된 설명이라. 그러니까 주석이 필요하고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 가까운 인연들부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천지는 여하 일체다. 나하고 전부 한 몸이다. 한 몸이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불교에서 어떤 그 법계 연기의 그 차원에서 이 자연 보호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이 화엄의 이치에서 그런 그 이론을 정립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신 미륜이라 신변 시방하사 법신이 이제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가득한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서 가득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법신이야. 그게 신변 시방이야. 몸이 시방에 두루하사 이무왕래라. 왕래가 없다. 그대로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 생겼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생긴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완전 무결한 존재예요. 완전 무결한 존재. 쌀이 좋다고 겨가 계속 전부 쌀 되려고 하면은 아니면은 그 벼 뿌리가 쌀 되려고 하고 뿌리는 안 되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뿌리는 뿌리대로 잎은 잎대로 겨는 겨대로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완전 무결한 존재고 그대로 그 값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이 환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근사한 경전입니다. 정말
그 부처님과 인연 맺어서, 불교와 인연 맺어서 환경 한번 공부 제대로 못한다면 참, 정말 그건, 아까운 일이죠. 지혜라. 지입재상하사 요공적하시며 지혜가 모든 현상에 들어가. 모든 현상에 들어가서 법의 공적함을 안다. 모든 존재가 공적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눈에 드러난 거야. 차별되고 공적하지 아니한 거, 현상적인 거야. 우리도 알지. 우리도 알지만은 깨달음의 안목에서 아는 것은 뭔가 아니 공적한 이치를 아는 거야. 평등한 이치를 아는 거야. 공한 이치를 아는 거야. 이대로 현상대로 공한 것을 봐버리는 거예요. 즉공. 색즉 시공이지. 그걸 분석해서 공으로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연기니까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으니까 연기니까 결국은 공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분석공은 성문의 이해고 연기공은 연각의 이해예요. 그 보살 이상 되면 직공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그대로 현상 그대로 공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제가 여기는 이제 그런 차원이죠. 그리고 공도 그 차원이 그래 달라요. 이걸 그냥 설명하는데 보면 두루뭉실로 그냥 분석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이크가 여러 가지 무슨 그 부속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마이크가 됐다. 뭐 2만 개의 어떤 그 부속품이 자동차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해서 공을 이제 설명한다든지 말하자면 인연에 의해서 잠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한다든지 하는 거, 이거는 성문의 차원과 연각의 차원이에요. 과암자재보살이 행신반야 바라밀다시 색직시공 공직시승이지. 그거는 분석공도 아니고 연기공도 아니에요. 바로 공이다 이 말입니다. 삶을 그대로 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아주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교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해놓으면은 이제 그런 걸 뭐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두루뭉실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재불 신변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신통 변화 삼세 재불의 소유 신변을 광명 중에 모든 광명 가운데 미불 함더라 다 보지 아니함이 없어. 부처님은 삼세제불의 심통변화를 광명 가운데서 다 본다 이 말이지. 내가 홀로그램 이야기를 벌써 여러 번 하는데 그와 같이 보는 거죠. 일체 불토 부사의 거의 모든 세계 불가사의한 세월 모든 세계와 모든 시간에 소유장음을 있는 바 모든 장음을 실현현현한다. 모두 다 나타나게 한다. 그야말로 사사무회죠. 시간도 공간도 자꾸 거침없이, 거침없이 다, 무에 걸림없이, 공존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공간적인 것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도 사실 그래요. 과거 없이 현재가 없고, 또 미래 없이 또 현재도 없고, 이 우리들의 지금 이 순간은 무한한 과거가 축적이 돼서, 바로, 오늘의 우리가 이 순간에 이렇게 존재한 거죠. 과거 없이 현재의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뭐라고? 일체 불토 공간이죠. 부사이 거 이건 시간이죠. 이 모든 그 장엄을 전부 다 순식간에 나타낸다. 그리고 한 사물을 꽃 한 송이를 딱 들고 그대로 이러한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 안목이라는 게 그렇게 차이 있다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꽃만 보지만은 그 감성이 꽃 속에는 그 전에 누가 그런 아주 근사한 글을 썼죠. 하나의 나무의 비 흔들릴 때 나는 온 우주가 흔들림을 보한다라. 그런 근사한데 참 그 사람 좀 내가 이름은 못 들먹거리겠습니다만은 좀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그거는 아주 근사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읽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해운집이라고 해서 드디어 부처님의 그 어떤 깨달음을 통한 그런 장엄과
불가사의한 덕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강 이제 그 제목 정도로만 소개를 이제 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제목 정도로만 소개하고 이제 청중들이 이제 도표 청중들을 소개할 차례예요. 아, 이거 참 아주 대단한 경전입니다. 이제서 이제 도표 청중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이제 청중이 이렇게 모처럼 참 많이 이제 환경에 많이 불었습니다. 제발 초심을 잃지 마시고 오늘 마음 그대로 10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도 대중이 많이 있으니까 이 대중도 그냥 모였다 이게 아니에요. 상징하는 바가 다 있어. 그래서 이제 십신중 그랬어요. 10명의 동명보살이에요. 동명 전부 이제 앞에 보자가 들어있는 거야. 넓을 보자. 넓을 보자가 이제 들어있어가지고 있는 10명의 보살. 그 밑에는 또 십신만심과 십주의 제일 발심주 대중 그랬어요. 요건 12명 보살이라 그러고 앞에는 10동명보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 저 불자들 이제 이름을 같이 만지셨잖아요. 무슨 화, 무슨 뭐, 무슨 성, 무슨 신, 뭐 이렇게 하는 거 전부 그게 환경에 그런 거 한 그런 내용입니다. 십불세계, 유십불세계 미진수 보살마사의 소공위원이 다 함께 애워싸고 있는 바가 되었다. 이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설명 안 하고 여기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십불세계 미진수 보살 이 말은 이 지구 10개, 지구 10개를 부셔가지고 작은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와 같이 많은 보살 마살 이 말이에요. 십불세계 미진수 보살 하는 말은 미진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보살들이 전부 부처님을 애워싸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자들 이름만 소개하는데 220명인가 지금 여기 이제 쭉 명단이 이제 나와 있어요. 총 220명인가 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이름은 가로대 보현보살 마살 처음에 그렇습니다. 딴 데는 이제 보면 문수보살이 이제 등장을 많이 하죠. 그런데 보현보살이야. 첫 인물로서 등장한 사람이 보현보살이에요. 이건 뭡니까? 현재 이대로 완전 무기한 존재다. 그대로 용기 있게 씩씩하게 활발발하게 살아라. 실천을 상징하는 보살 아닙니까? 실천행을 상징하는 보살이에요. 활발발하게 보살행하고 살아라. 이게 보현보살을 맨 앞에다 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심체가 두루두루 어디에 안 미치는 데가 없다. 그래서 넓을 보자를 쓴다. 또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제도해서 누구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넓을 보자다. 또 뭐 과무불급이야. 그 불과에 이르는 데 있어서 다 하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서 넓을 보자다. 일체 일지 일체다. 하나가 곧 일체다. 그러니까 넓을 보자다. 또 일체야 즉 일이다. 그건 참 현명한 일이지. 그래서 어지대한 자다. 이런 식으로 뭐 무수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자가 많이 나오는데 체가 넓다. 덕이 넓다. 그 다음에 지혜가 넓다. 행이 넓다. 그 소리가 넓다. 지가 넓다. 또 마음이 넓다. 그 다음에 깨달음이 넓다. 복이 넓다. 그 모습이 넓다. 이렇게 해서 열 가지로 넓다고 하는 넓을 보자를 쫙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거 설명도 있습니다. 그 이제 이쯤에서 생략하고 보현보살 가만히 같이 이제 읽읍시다. 보현보살 마살과 보덕회선 등광조 보살 마살과 보광사자당 보살 마살과 보보영노광보살 마살과 보음공덕회당 보살 마살과 보지광조 열애경 보살 마살과
보복의 화랑보살마살과 보갈여리성보살마살과 보청정무진복광보살마살과 보광명상보살마살과 여기까지 이제 첫 이름에 보자가 들어있는 보살이고 그 다음에 12명보살 해서 요거는 이제 십신 앞에는 이제 십신 대중인데 십신 만심은 곧 초발신주가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대중이다 그래요. 그냥 무턱대고 대중이 아니에요. 참 환경은 그 짜임이 치밀한데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같이 읽읍시다. 해월광대명보살마살과 운음해광무장보살마살과 공덕보계지생보살마살과 공덕자재왕대광보살마살과 선용맹연화계보살마살과 보지운일당보살마살과 대정진금강제보살마살과 향영광당보살마살과 대명덕심리음보살마살과 대복광지생보살마살이라. 이와 같은 등이 이위 상수하사 유십불세계 미진수하니라.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상수보살들이야. 대표자들. 대표자들이고 사실은 십불세계 미진수 보살마살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입이 벌어져서 뭐라고 말을 못할 정도로 많고 많은 보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승덕 찬타이라 그랬습니다. 그 대개 이제 내빈 소개할 때, 간단하게, 그 사람의 양력, 또 직책, 간단하게 소개하죠. 무슨 어느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여기서 또 내가 한 가지 우리 불교 의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어느 경전이든지, 법회 청중을 먼저 소개한다.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야기가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불교계 행사하는 거 보면은, 내빈 소개를 맨 나중에 하는 수가 들어있어요, 보면은. 소개를 하려면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럼 맨 나중에 소개하니까 앞에서 축사하고 경례사하고 하고 한 사람 또 소개하는 거야. 이게 안 맞잖아요. 모양이 아니잖아. 먼저 소개하면은 그건 괜찮아요, 먼저. 그러니까 온 사람들을 미리 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이러한 분들이 모였으니까 이 법회, 아니면 이 행사의 격은, 이와 같구나. 그래서 그 격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 모임이라든지, 그 의식에 참여한 사람을 알면은 그 의식의 격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먼저 소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다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 경전은요, 깨달은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로, 그 깊은 지혜로, 수십, 수백 차례 걸르고 다듬고 다듬어서 나온 게 경전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소설가가 소설 쓰듯이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 기준을 해서 그런 행사도, 진행을 하면은, 모양이 좋죠. 자, 덕을 이제 찬탄하는데 앞에 이제 보살들 20명을 소개를 해놓고, 이들은 자리행에 있어서, 자기가 이로운 행에 있어서는 차 보살이, 차제 보살이, 왕석에 옛날에 다 비로자나 열애로 더불어서 공집성근에, 비로자나 열애하고 다 성근을 같이 모아서, 그래서 보살행을 닦으시니 다 열애 성근해로부터 생긴 사람들이다. 부처님하고 성근을 같이 닦았어. 그러니까 열애 성근으로 부터 생긴 보살들이야. 아주 훌륭한 보살이죠. 그리고 모든 바라밀이 12원망이야. 모두 바라밀이 전부 원망해 있어. 그 환경에서는 6바라밀이 아니라 10바라밀이죠. 다 모두 원망해. 그래서 해안이 명철이야. 지혜의 눈이 명철해. 등관삼세. 그래서 명철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평등하게 관찰하는 거야. 똑같이 어디도
결손이 없이 뭐 과거 못 봤다고 뭐 모르는 게 아니야. 미래 뭐 안 왔다고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어제 삼매 부족 청정하시니라. 모든 삼매에 있어서 부족 청정하다. 아주 뛰어났다. 그 다음에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변제에 해라. 변제가 저 출렁 있는 바다와 같아. 광대 무진이야. 구불공덕하여 부처님의 공덕을 똑같이 이 보살들도 갖춰서 존엄 가경이야. 높고 높아서 가히 공경할 만해. 지 중생은 하여 영 화복한다. 중생들의 근기를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그 근기에 맞춰서 딱 영 화복 거기에 딱 맞춰서 교화하고 조복한다. 그랬어요. 자녀들 교화 뭐 교육시킨데도 엉뚱하게 그야말로 동상이몽으로 한 집에 살아도 전혀 생각이 다르고 또 뭐 신도들이 생각은 이런데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무슨 고전한 선돌이만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선돌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건 안 맞는데 여기 봐요. 중생의 근지를 알아가지고서 영화복이라 그랬어요. 딱 맞춰가지고 똑같이 맞춰가지고서 교화하고 조복한다. 우리 스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지위는 이 법계장하여 법계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서 지무 차별이야. 지혜가 하나도 차별이 없어. 법계 그 자체, 온 우주 법계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정불 해탈에 심심광대하며 부처님이 터득하신 그 해탈. 그것은 심심광대한데 그것을 전부 증득하고 있어. 이 보살들은. 그래서 능수 방편하 능이 방편을 따라서 일제 들어가서 이 일체로서 이보 일자야 한 지위에 들어가서 일체로서 원의 소지로서 일제에 들어가서 일체로서 일체지로서 다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한 지위에 들어가면은 일체지가 부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초발심시 변정각 우리가 그러잖아요. 발심한 그것이 제일지라면은 저기 변정각 정각을 이룬 그 지위까지 전부 다 한다. 이 일체라 하는 일체지로서 다 한다. 그래서 원의 소지로서 원의 바다, 원력의 바다가 가진 바로서 항려 지구하며 항상 지혜로 더불어 함께한다. 원력만 있어가지고 안 돼요. 꼭 지혜가 따라야 돼. 지혜만 있어도 안 되죠. 원력이 있어야 그 지혜가 살아 숨쉬는 것이고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력과 지혜를 동시에 갖춰야 그게 정말 제대로 보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자가 다 할 때까지 원과 지혜를 그대로 갖추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승진 과행이라 이 과행 과라고 하는 말 잘 나오는데 결과의 행 말하자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부처의 행을 과행 그래요. 우리의 최고의 결과는 부처거든요. 그래서 과행에 나간다 그런 말인데 요달이 제불을 요달한다. 모든 부처님의 희유하고 광대하고 비밀한 경계. 부처님의 경계는 희유합니다. 그리고 광대하고 또 중생들에게는 비밀이야. 다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지만 모르는 이에게는 비밀이야. 그런 경계를 다 이 보살들은 요달하고 있어. 그리고 잘 알아. 무엇을? 모든 부처님의 평등한 법을 다 알아. 부처님은 그 가진 법이요. 천불, 만불이라 하더라도 다 평등합니다. 똑같아요. 또 2000여래의 보광명지에 하며 이미 밟았어. 여래가 밟은 보광명지. 넓고 빛나고 밝은 그 지위. 부처님의 지위를 다 밟았어. 그러니까 이름이 신명보살이야 사실은. 신명보살이지 전부 부처가 밟은 그 땅을 그 지위를 다 밟아 올라간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보 무량 삼매 행운하며 무량한 삼매의 문에 들어갔으며 일체체 모든 곳에서 개수 현신이라 다 따라서 몸을 나타내. 필요한 대로 다 나타내. 저희 뭐 관세음보살이 32영신 나타내고 뭐 어디서 나타내고 한 그런 것들이 여긴 뭐 그냥 죽 먹듯이 그냥 입만 벌렸다 하면은
일체체에서 개수 현신 다 따라서 몸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세법소행의 세상법을 행하는 바에 실동기사하고 그 일을 함께해. 세상법이라고 해서 결코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거는 이제 유치원생들이나 그렇죠. 우리도 어릴 때는 정말 불쌍하게 봤어요 세상을. 어찌 저렇게 사는가. 아니 똑같이 중노릇을 해도 참선 안 하면 아주 불쌍하게 봤어. 같이 어릴 때 중노릇하다가 나는 선방에 왔는데 그 사람은 선방에도 안 오고 있어서 참 불쌍하게 봤는데 참 어리석었죠. 생각해 보면 뭐예요? 세법 소행의 실동 기사라. 그 일을 같이 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 부정하지 않는다고 세상법을. 종지 관계라 다 기억해 가지는 것이 다 가지는 것이 넓고 커. 집중 법회하여 온갖 법의 바다를 다 모아가지고서 다 아니까 이건 가르침의 바다죠. 이런 것은 진리의 바다. 변제 선교로서 변제가 아주 뛰어나 능숙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나다 능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변제가 아주 능숙한 것으로서 전 불태력이라 한 번 들으면 결코 물러서지 않나. 환경이 좋다 하면은 결코 안 빠지고 계속 오는 그런 법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전 불태력이라 한 번 듣고 나면 다시 안 오면 이게 이제 태륜하는 법을 굴리는 거지. 여기는 늘 불태련, 물러서지 않는, 한번 들으면 다시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법을 굴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한 단락 더 하겠습니다. 이행무해라. 자리행과 이타행이죠. 일체열의 공덕대회가 하밀 귀신하고 다 공덕대회가 그 사람 보살들 몸에 다 들어와 있어 그만. 그리고 일체 재불의 그 소재 국토에 개수 원왕이야. 원력으로서 모든 부처님인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원력으로서. 그래서 이정 공양 일체 재불해야 이미 일진이 일체 재불을 다 공양 올려서 이바지해. 그래서 무변제급의 끝없는 세월 속에서 환희 무건이라 부처님에 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서 늘 환희해서 한 번도 게으르거나 실정낸 적이 없더라. 일체 열애의 득 보리채 열애의 보리를 얻은 그곳에 상제 기준이라. 아, 부처님이 보리수화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래 나도 거기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 꼭 거기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 간다는 뜻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정신세계에 항상 논인다 이 뜻이에요. 득 보리채 보리를 얻은 그곳이 어딥니까? 용맹정진, 부단히 부단하게 열심히 정진한 바로 그 정신 그 자리죠. 상제의 기준이라 항상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친근 불사여 늘 그 공부하고 가까이 해가지고 결코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항의 소득 보현 원회로 항상 얻은 바 보현 원회. 그러니까 아무리 불교의 원력이 뛰어나고 장하고 하다 하더라도 그 대표 주자는 누구라고? 보현보살이죠. 그래서 이제 환경 네 번째 제일 마지막에 보현행품을 내가 붙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이 맨 처음 나온 게 뭐라고? 활발발하게 씩씩하게 당당하게 이대로 내 인생 긍정하고 용감하게 살자 이거예요. 용감하게 보살행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현원회 소등과 얻은 바 이 앞에 보살이 전부 보현원회를 얻은 거거든요. 그것으로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지신 구족해 하고 지혜의 몸을 구족해 한다. 야,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일단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뭐 보살행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뭘 하지. 지혜 없이 지 생각대로 지 정이 가는 대로 하면 이거는 정에 떨어지고 집착에 떨어지지. 그건 잘못하면 동타지옥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신 중요합니다. 지혜의 몸. 지혜의 몸을 구족해 해서 성취 여시 무량 공덕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한량 없는 공덕을 성취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환경의 그 서론적인 내용과 그리고 환경의 지도 구성표를 통해서
통해서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제1권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시성 정각에 대한 거, 정각을 통해서 비로소 불교가 등장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를 조금 맛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법회 청중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그 우두머리, 그렇죠. 내빈 소개할 때 제일 아주 큰 스님부터 먼저 소개하잖아요. 제일 어른부터 소개하듯이 제일 훌륭한 보살부터 일단 소개합니다. 이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덕을 이렇게 소개한 내용까지 해서 오늘 화엄경 첫 시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 분이 한 분씩 더 모시고 오십시오. 방강불 흥경용 부살약한 개나무장수교에 비로단 낮은 법신 신제생권보다나 삼놈이 그래 구성된 대생